잡혀가지고. 선영아! 너무 억울해! 선영아! 너무 억울해! 선영아! 어떤 누가 들어오면 어 안녕하세요 했는지 너무 처음부터 이거 꿈이야 다 뒤로 불렀어요. 어때서 나왔을 때 어때 근데 죄송한데 저 예. 아, 모르니까 민선이 모르는구나. 처음 봤어요. 되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어때요? 아니 아니. 되게 방송보다 되게 되게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마르시고 마르고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그리고 아니 잠깐만 또 이게 무지 없는 사이에 또 아니 어떻게 송강 형이 냄새를 맡은 건지 아니 민선 씨가 또 모르겠다 오늘 저기 왔어 아니요 여기로 그리고 잠깐만 그래도 우제도 없구나 그래도 우제도 없구나 아 우제 좀 봐 다들 모르 아니 근데 민선 씨 그래도 너무하네 아 우제 오빠 아 진짜 너무하네 우제 오빠 어디 갔어요? 우제 또한 저기 참견 자리 형이 아무튼 저기 성광아 반갑다 야 반가워 반갑습니다 여러분 형이 삐져서 탈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삐져서 삐져서가 아니라고 타이밍이 정말로 시적절하다라고 그리고 엄청 성광이 질적거린 게 탈퇴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이따 물고 살아야 되는데 막 우리 단체 사진 올리면 거기다 막 좋냐 되게 질적거렸어 그게 뭐냐 선영이가 알려줬어요 잠깐만요 왜? 선영 씨가 알고 있었어요 선영이가 알려줬어요 저희한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형, 형이 없는 사이에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성광오빠한테만 뭐야? 어, 진짜? 뭐지? 의학약품이 없네? 형, 의약품 썼어 아, 쓰기 전에 다시 만나면 거의 다 썼어요, 예. 정말 자존심도 없지? 웬만하면 안 쓸 텐데 거의 다 썼어 정말 질척의 끝판왕이다, 끝판왕 예,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썼다면은 계속 쓰면서 생각을 한 거지 몰라, 생각을 했던 거 아니면은 쓰면서 선영 씨 욕을 했던 거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야 뭐 이건 다 떠나서 네. 성광이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아,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 항상 초기랑 마음속에 아, 기대를 아, 한 거야? 그 녀석은 자존심 없이 올 거다. 아니 그래도 이제 어머 난리 났다 뭐야?